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입니다. 오늘 선보여드릴 요리는요, 카스베를 가지고 술찜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아주 간단한 요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그 전에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요렇게 일본에서는 요렇게 파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마카스베라고 그래가지고, 카스베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미즈카스베하고 마카스베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마카스베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가격을 보시면 뭐 그렇게 비싼 생선은 아니에요. 354g에 488엔. 마침 술찜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메뉴에 한번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랑 그리고 이제 야채가 들어가는데, 야채는 어차피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넣어주시면 되니까 야채 종류는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야채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야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담아내기 양파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제 닌징, 당근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코마츠나라 그러거든요. 코마츠나를 제가 한국말 잘 모르겠습니다. 코마츠나, 여기서 보통 많이 나는, 일본에서 많이 쓰는 야채예요. 그 다음에 캐베츠, 양배추죠. 예,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카시카.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게요 카스베를 먹기 좋게 잘라 가지고 먼저 소금을 살짝 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자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좀 두꺼우니까 이걸 반으로 자를게요. 이렇게 이게 연골이라 금방 잘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쳐서. 그리고 제가 영상 중에 그 카스베 이 홍어 있죠? 홍어를 올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꽤 전에. 근데 그 영상에서 이제 댓글을 달린 게 지금 생각났는데, 그 암모니아 냄새가 나지 않냐 막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신선하기 때문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벌써 나는 거는 쓸 수가 없기, 특히 일본인 같은 경우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숙성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숙성시키지 않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는 아주 신선한 그런 재료를 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놔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야채를 손질을 하겠습니다. 뭐 손질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라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자, 먼저 브로콜리는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손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닌징, 요거 밑부분은 제가 좀 썼습니다. 길어요. 이게 쿄닌징이라고 빨간 닌징이 있어요. 빨간 당근이요. 예.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먹기 좋게 코마츠나 잘라보고. 자, 그 다음에 캐베츠입니다. 양배추죠. 양배추를 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양파요. 예. 자, 이렇게 다 자른 야채를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쳐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30분이 다 지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 물기를 한번 닦아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닦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담기만 하면 돼요. 담기만 하면 돼. 여기다가 웬만하면 딱딱한 재료를 밑에다 넣어주세요. 딱딱한 재료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양파라든가 양배추 이런 걸 밑에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색깔 있는 걸 좀 위에다가 넣으시고 여기 옆에다가 이제 브로콜리 넣으시고 코마츠나 코마츠나도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은 키타노니시키라는 일본 술로 가지고 사케를 가지고 만들게요. 이거를 살짝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반 정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술로만 해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를 조금 넣어요. 가스오부시 가스오다시를 조금 넣어줍니다. 가스오부시를 술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찌겠습니다. 아 그리고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을 조금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뿌려주세요. 왜냐면 야채 자체에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자 소금 뿌렸습니다. 근데 소금을 좀 좋은 소금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주 심플한 요리이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소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찜통 끓고 있습니다. 벌써 자 이렇게 해가지고 15분 찌겠습니다. 자 15분 쪘습니다. 보통 중불에다 쪘거든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밥도 아주 맛있게 지어졌으니까 같이 먹을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폰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쿠미소 고기 된장이죠. 요거 안 보시는 분들 제 영상에 있죠.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요거는 같이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요것만 먹는 것도 괜찮은데 같이 이렇게 곁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아,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다. 아. 나 브로콜리. 아. 오 보세요. 이거를 폰즈에다가 아 굿입니다. 굿 본토니 진짜로 자 그리고 한번 마셔볼게요.
그 사케향이 싹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시를 좀 넣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술만 가지고 하면은 막 술이 너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마일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를 좀 넣으면은 딱 적당하게 나와요. 술 향도 나고 다시 향도 나고. 자, 이번에는 된장. 안 보신 분들 제 영상 있죠? 다들 보셨죠? 네.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제가 오늘은 밥 반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장하고 폰들을 준비했는데, 보통 손님들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술에다가 드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술에다 드실 때는 뭐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 그냥 술 향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코마츠나. 간이 얼른도 배 있어요. 맛있게. 그리고 아, 또 양파 담아내기. 양파가 또 이게 단맛이 또 죽이죠.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뭐 된장 뭐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모두 뭐 끝내주죠. 이렇게. 밥이 부족합니다. 밥이 부족해. 여기요, 밥한 그릇 더 주세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밥을 좀더 먹어야 될것 같아. 좀, 오늘 배부른데. 아, 너무 먹는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남은 국물이 있으면 폰드를 조금만 넣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좋다. 시원하다. 젊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몸이 따끈따끈해졌어요. 아주 그냥 술찜 최고입니다.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더 최고일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술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선이라든가 뭐 고기도 괜찮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올려드릴 수 있으면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